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앞에 있는 농촌 체험의 안내를 받아 가족 좋습니다. 친구 좋습니다. 커플 좋습니다. 남녀노소 좋습니다. 여기는 농촌 체험 전전전전전. 네, 저는 지금 익산에 와 있는데요. 익산에 오면 정말 체험할 거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 체험 코스 즐기러 가보시죠.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렛츠 고!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기쁨을 자동 충전하는 곳. 도심에선 찾기 힘든 힐링이 여기 있으니 굳이 해외로 갈 필요 있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까이에서 챙겨보세요. 고향의 꿀맛도 맛보는 대체불가 체험여행. 아, 어딨다. 이제 나타난 거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익산시 성당면. 설렌다 설레.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성당포구 마을에 오면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성당포구 마을은 다양한 농촌 체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바람개비 열차를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 수 있는 건가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네. 금강을 끼고 1990년대까지 포구 역할을 했던 성당 포구 마을. 항구 역할은 사라졌어도 사람들 심장 뛰게 하는 풍경을 보며 열차 타는 보사가 생겼습니다. 와,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바람도 맞고 공기도 좋고. 네, 확실히 뭔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여기에 있는 강은 혹시 무슨 강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금강. 아, 금이 있나요 혹시? 아니죠. 비단금, 물강, 비단 물결. 이 가을이 되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저희가 지금 다리 건너가고 있죠. 네네. 아침에 일출이 뜨면 물안개가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한번 타면 4.8km 국내 최장거리를 달리는 바람개비 열차. 어느 계절에 와도 고객 만족 100% 선물하는데 이런 풍경 도시에선 느낄 수 없잖아요. 와, 와, 이렇게 풀들도 손에 닿는데 혹시 성당포구 마을은 왜 바람도 머물고 간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라북도 19년도 전라북도 경관 대회를 나갔는데 저희 성당포구 마을이 경관으로 최우수 받았던 마을입니다. 바람개비길, 그다음에 산복천, 금강, 그리고 생태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바람도 머물다 가고 싶다. 바람도 머물다 가는 길엔 꽃들이 피어나는데요. 꽃길만 걷게 해주는 이 낭만과 마을 이야기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는 생태습지인데 여기가 20만 평이에요. 곤충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민물 고기, 그 다음에 겨울이면 철새, 이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와, 그럼 이렇게 큰 곳에서 계절마다 다른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용안 생태습지에 반짝이는 보석 발견. 예쁘다 예뻐. 와, 이장님. 네. 여기 연꽃이 되게 많은데요? 어디요? 여기. 연꽃이 아니라 이건 네. 수련입니다. 내려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연꽃이 아니라 수련이라는 건데 네. 이게 낮에는 꽃이 피었다가 오후 3, 4시가 되면 꽃이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한 3, 4시에 오는 분들은 이 꽃을 못 봐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이거를 잠자는 꽃. 그래서 수련의 숫자는 한자로 네. 잠잘 숫자를 씁니다. 이 가을 저장! 이젠 두 번째 체험여행 갑니다. 오, 승마체험!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지난해 1월 개장한 익산 공공승마장 기대된다. 어, 여기는 익산시 공공승마장? 말 있습니다. 재미 있습니다. 저랑 함께 말 타러 가보시죠. 말타기 체험? 이것도 대체 불가 즐거움이지. 말타기 준비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체험에 쓸 말을 장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질을 한 다음에 이제 안장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말의 털을 다듬는 솔질은 말과 나누는 첫인사 잘 부탁해. 말굽에 낀 이물질도 제거해줘야겠죠. 이 승마장은 어떻게 여기에 공공 승마장이 생기게 됐나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또 말산업 발전과 또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익산시 공공 승마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한번 해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를 막느라고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낯을 잘 가리지 않는 이름이 꼬마인 말. 사람도 잘 따르네요. 안전조끼 입고 드디어 말에 올라타는데 하나, 둘, 폴짝! 멋지게 성공! 이랴! 이제 고삐 잡고 혼자도 도전해볼까요? 아니 사실 승마 체험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되게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좀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인데 제법 잘 타는데요. 누나 말 뽑았다 널 데리러 가 가자 고! 올라온 흥 그 기세 몰아 신나는 말타기. 아유 귀여워 꼬마 신났네.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북한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번 타니까 엄청 재밌다고 해서 거의 7월 달에 주마다 오고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날 때마다 익산 여기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많아서 꼭 이곳에 들러서 승마 체험도 하게 하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말타기 너무 재밌어요. 실내외 마장이 잘 갖춰져 있고 말 먹이주기도 할 수 있어 말과 교감하는 힐링 제대로 누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체험 마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마을로 체험 왔거든요. 네, 여기 밀상골 음식 체험, 무드등 체험, 백제인 되기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가시죠. 대체불가 체험하러 고고고. 서동왕자다. 미륵산골에 귀한 분이 오셨네. 미륵산골에 귀한 분이 오셨네. 와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와우. 저는 MBC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푸드 아트 테라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푸드 아트 테라피. 나의 저항상을 해도 되고 네.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나의 꿈을 여기다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한번 여기 재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는데 이런 장난은 마음껏 쳐도 되죠. 똑같은 재료인데 개성 있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네요. 손님 뭘 만드셨나요? 아 저는 좀 저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락을 하는 제 모습을 그려봤거든요. 락스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체험이네요. 아니 제가 사실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뭔가 저도 좀 표현하면서 창의력도 키우면서 이렇게 채소 과일까지 먹으니까 아이들이랑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글거리는 불판 위 햄버거 스테이크. 너 안에 고구마 있다? 익산의 명물 고구마 스테이크. 익산 왔으니 먹어줘야죠. 꿀고구마 들어가 꿀맛일까요? 어떤 맛일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수제.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식재료로 손수 만든 맛있는 요리여서 엄지척. 먹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셨어. 미륵산골은 찬란한 백제 문화가 꽃핀 자리인데요. 휘황찬란 백제왕관 만들며 공주로 바로 등극. 미륵사지라는 문화유산이 또 있는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제 문화와 식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미륵산골입니다. 여러분
익산 여행하면 이 미륵사지 석탑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놀러 오게 되면 체험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익산 체험 전전전전전 즐기러 놀러 오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자연과 같이 하는 여행. 특별한 경험으로 인생의 활력을 충전하고 마음 뿌듯함을 얻는 행복. 환상적인 맛을 보는 대체불과 익산 체험여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이거 중독돼요. 못 먹어. 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왜 잘해? 잘하죠. 오늘 근데 진짜 잘하세요. 제가 왜 그동안 진짜 엄청 구박당했거든요. 구박당. 꼼짝마! 살려주세요! 오, 살려드릴게요. 꼼짝마. 선생님, 충분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제 손에 오늘 총을 좀 쥐어주셔가지고 네네. 무슨 일이길래 총을 좀 쥐어주셨나 싶었거든요. 아, 저희 오늘 터프팅 공예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터프팅 터프하게 네, 맞습니다. 오늘 터프하게 한번 총을 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바로 탕탕 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 먼저 도안을 그려볼 건데요. 이제 저희 기계 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얘가 기계다 보니까 항상 안전사고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작업을 할 때 건이 작동을 해버리면 엄청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블 체크해서 안전사고 조심해 주시고 실 한번 끼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바늘구멍도 사선으로 살살살 건드리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아주 쉽게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 실과 바늘구멍의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선에다가 먼저 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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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해서 한 칸씩 올라가면서 우리 그려놓은 모양대로 따라갈 수 있게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중간 어떤 봤는데 완성된 게 너무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프레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봐도 예쁜데 떼면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막 실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복슬복슬하죠. 네. 이거 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 카빙이랑 클리퍼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좀 근데 이제 가끔 수강생분 중에 이런 러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오늘 왜 잘해? 잘하죠? 오늘 근데 진짜 잘하세요. 제가 왜 그동안 진짜 엄청 구박당했거든요. 구박당원.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못할 필요 없어요. 아, 저 진짜. 피디님 자꾸 막 여기 이게 세 봤다고. 이게 뭐 세.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 자,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약간 자존감 프로젝트가 회복 프로젝트. 제가 이거 하면서 정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총을 탁탁 쏘면서 네네네. 소리가 일단은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요. 꽤 노동력도 네. 좋아하는 그런 취미예요. 근데 곰소리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잘 하실 수 네.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선생님이 잘했다. 아니요. 커프팅 진짜 꼭 한번 취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오, 어머, 안녕하세요. 와, 딱 어울리는 분이시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십자수가 네. 저는 중학교 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잘 못해서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이거 선물했다가 차였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왔네요. 십자수 어렵지 않나요? 너무 쉬워요. 예? 보안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 번호, 구슬 번호랑 그렇게 대조하면서 색깔 찾아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석이요. 네. 저가 진짜 곰손도 가능한 건가요? 당연하죠. 누구나 쉽게 뭐 초등학생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멋지다. 이거 할래요, 이거. 이거는 처음 하는 거 지금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글쎄 이제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아, 한 달? 네. 한 달 오늘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계별로. 그러면 네. 여기에서 골라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작은 게 빨리 완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양이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저 이거 네. 할래요. 도안에 보면 네. 이런 기호가 있어요. 뭐가 많아요. 네, 이 기호가 말하자면 보석 색깔. 오. 아, 뭐 J, V, 뭐 M이라고 있거든요. 네. 요 M이라고 써져 있는 걸 붙여볼 거예요. 네. 그렇죠. 하기 너무 좋은 취미예요. 네. 너무 재밌어. 네. 무료하거나 네. 그럴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얘기하면서 M을 네. 거의 다 붙여가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게 뭔가 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특별한 도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본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 뭐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같은 것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거는 한 사람을 위한 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은 약간 있어요. 만약에 사진을 의뢰한다면 이것처럼 네. 도안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색깔 찾아서. 그럼 저도 이참에 네. 제 얼굴로 네.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 만드시는 걸로 해서. 네. 해줘요, 선생님.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고. 아, 그렇게는 못하고. 네. 도안 만들어주고. 도안은 만들어드리는데. 근데 내가 너의 얼굴 굳이 왜 하냐, 이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이 보석이 이게 하나하나 붙이기 때문에 시간이 네. 많이 걸려요. 아,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애들도 못하고 있는데요. 못 멈추겠다. 몇 시에 닫으세요, 선생님? 저희는 6시에. 6시에. 네. 혹시 오늘 야근하실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아직 6시구나. 네. 그럼 착 네. 저기 열쇠만 준거 하세요. 세영 씨, 이제 저희 출소하죠. 어? 어?
최고요. 이거 A가 하는 말. A만 붙이고 가면 안 돼요. A만. 아, 못 멈추겠어요. 이거 중독돼요. 못 멈춰. 아. 우리 아이도 초등생 3명 중 1명 야동바. 37%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된 건데요. 콘텐츠의 홍수 시대, 자극적인 매체에 쉽게 노출되는 요즘 아이들. 올바른 가치관을 일깨워줄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떨까요? 찾은 곳은 경북안동 묵계서원인데요. 조선시대 대사성이었던 보백단 김계행 선생을 기리며 지은 서원이고요. 1980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죠. 그런 이곳에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10살에서 13살 사이의 아이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모여주시겠어요? 아이들 표정을 보아하니 부모님 손에 이끌려온 게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게 프로그램 이름이 소중의 성, 귀중의 성인데요. 아이 성교육을 제가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겠다 싶어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소중한 거니까.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할지 기대가 돼요.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미래 세대에게 성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맞이한 꼬마 도령들을 만날 방법이 뭘까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또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런 새로운 과제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묵계서원에 새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인 소중의 성과 귀중의 성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 문제에 있어서는 감추고 쉬쉬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성교육이라고 하면 편견부터 생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려야 할 편견 한 가지는 성교육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딱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전생에 걸쳐서 아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요. 성교육의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존중. 어때요? 아기 움직임이 아닌 느낌. 아기 움직임이 아직 작은 아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지켜보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뭐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막연하게 애들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클 때처럼 뭐 금단의 영역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교육만큼은 성별의 구분도 필요합니다. 소중의 성, 귀중의 성 프로그램은 남녀 분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남자반 아이들이 생명의 탄생을 배우는 사이 여자반에서는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지식도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 효과는 만점이죠. 자, 먼저 비가임 18개 준비해 주세요. 여기 접시에다가 18개 굿을 세서 가져가세요. 성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꼭 신체의 변화만을 가르치는 게 성교육의 전부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만드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생리 주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생리 주기랑 생리를 하는 이유를 알게 돼서 좋았어요. 왜곡돼서 잘못 표현되어지는 이런 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되고 그리고 뭐 성적 권리 행사나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꼭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각적인 자료와 교구를 이용해서 실감나면서도 건전하고 유익한 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 만큼 성장하게 된다고 하죠. 신체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10대 초반의 아이들 스스로 성교육을 통해서 내 몸을 소중하게 지킬 힘을 얻는 겁니다. 횟수를 통해서 아이가 숨을 쉬고 엄마의 먹는 영양분을 함께 배꼽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수업하는 내용은 생명 탄생을 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태어났는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부제는 자존감 고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잠깐 왜 하필이면 서원이었을까요? 서원을 새로운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서원의 본 기능인 교육 기능을 살리되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선사시켜주고 싶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 바로 서원인데요. 예부터 유교에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걸 강조했었죠. 어떤 의미의 구슬인지 기억하고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수고했어요. 앞으로 성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었어요. 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 목계서원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이 다시 한번 시작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소중의 성, 귀중의 성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히 성을 말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 지식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재미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속 깊은 여행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화면 뒤에 강이 보이실 텐데요. 네. 오늘은 형상강, 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강이 발달한 곳에서는 큰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뒤에 보이는 형상강은 울산에서 발원해서 경주를 휘감고 돌고 포항을 지나 영일만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경주, 포항이 다 형상강 번역으로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형상강은 포항과 함께했던 그 역사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강은 존재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발달보다 이전부터 강이 있었고 도시 발달과 함께해온 것이 강의 역사인데 저는 오늘 강의 옛날 역사 그리고 강이 포항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느낄 수 있는 형상강. 옛 고보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구조장터 이야기부터 힙하고 핫하고 쿨하기까지 한 수상 레저의 중심이 된 오늘날의 형상강 이야기까지 하나씩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강의 과거를 만나보는 첫 번째 속 깊은 이야기 장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여기는 공원 같은데요. 형상강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픽을 선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강이 가운데 흐르고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네. 한쪽은 형산, 그리고 한쪽은 제산이라는 산입니다. 형제산이네요. 그래서 형제산이고 형강이고 형산강이 된 건데요. 그 형산 아래에 부조라는 지명이 있어서 부조장터가 이곳에 발달을 했습니다. 그 부조장은 이곳 형산강에 있다 보니 어떤 물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고 또 영일만 바다로 드니까 멀리는 전라도 그리고 함경도에서도 이곳 부조장을 찾고 오갈 만큼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3대 장이었다고 하는데 물류가 많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람들의 왕래도 어마어마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있고 또 뭔가 물류를 있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포항 같으면 많은 어족 자원들, 청어라든지 그런 생선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내륙에서도 바다에서도 이곳에서 집결하게 되는 거죠. 과거 북적이던 장터는 이제 없지만 신부조장터라는 이름의 공원이 조성돼 언제든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장소로 여행 쉼터로 딱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장소는 어딜까요? 이번에 만날 스토리는요? 예, 제가 지금 형산강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류의 강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호국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산강이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저 수면 위로 가장 뭐 많이 알려진 것이 1950년 6.25 때 네. 형산강 전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포항 안에서의 6.25 전투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다가 최후의 보루, 저항선이 형성되었던 곳이 이곳 형산강이고요. 그만큼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형산강에서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포항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그 출발지가 되는 곳이 형산강입니다. 물류의 강에 이어 호국의 강이었던 형산강. 나라를 지키려 애쓴 치열했던 역사의 기록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남아있습니다. 자주 보는 만큼 깊이 되새기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을 잊게 한 형산강의 과거, 그 소중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형산강의 현재,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심을 잡은 것은 바로 역동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항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더구나 이 바다 문화, 해양 문화로서의 포항은 점점 가치를 바라고 있는데 그 포항의 바다와 형산강이 만나는 이 자리에 수상레저타운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강의 하구다 보니까 네. 강폭도 그만큼 넓고 또 깊다 보니까요. 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다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동력보트. 예, 그러면 이제 제트스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면허 시험장이 여기 있어서 해양 스포츠의 메카 맞네요. 맞습니다. 비단 뭐 해양 문화를 즐기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을 넘어서 배우러 오고 그 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지점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보트가 오가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선 포항에선 조정 면허 시험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의 형산강은 이렇게 신나는 수상 레저와 함께 역동적인 모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죠? 이번엔 또 어떤 형산강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색색의 아름다운 장미꽃이 기분 좋게 반기는데요. 자, 저의 픽, 이번 픽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형산강에서의 힐링. 오. 벌써 뭔가 알록달록 울긋불긋 향기도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만났던 형산강의 모습이 조금 역동적이라면 그렇죠. 지금 만나본 형산강의 모습은 조금 더 힐링, 산책,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 형산강 장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책이 좋은 데는 맞는데 네.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좀 더 화려한 어떤 그런 힐링도 되겠네요. 맞아요. 특히
특히나 포항의 시화가 장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장미는 어느 때만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날들을 이곳에서 다양한 장미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장미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요즘 포항을 찾으시면 이곳은 꼭 들리시는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포항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영일대 해수욕장도 가시고 구룡포도 네. 가십니다. 그 네.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네. 오며 가며 들리셔서 포항 형상강의 매력을 느껴보시기에 이만한 데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픽을 선정했어요. 속 깊은 여행이네요. 그렇습니다. 힐링, 레저 다 되는 시민의 공간. 소중한 역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포항의 다채로운 매력이 오늘도 형상강을 따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걸어본 여행 어떠셨나요? 깊은 여행은 여기까지인데요. 확실히 형상강 안에는요 포항의 많은 것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잔잔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성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 살이도 그렇고 포항의 역사가 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게 정말 어떤 발전된 그래서 강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 포항 시민들과 함께 강이 있다라는 게 오늘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형상강에서 포항을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즐거웠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는 제대로 픽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픽하겠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9월. 형상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많은 이야깃거리와 즐거움, 여유와 힐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 치맥 라바들 치팝! 아, 기분이요? 배에 치킨만 차게 계속 먹겠습니다. 먹고 즐기고 분위기 달아올랐다면 시원하게 한잔해. 자태가 공인하는 치맥의 성지 대구의 여름밤을 더 뜨겁게 달군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 그 현장 속으로 빠져봅니다. 매년 이맘때면 치맥의 장이 되는 두류공원.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한참 처음부터 치킨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가득한데 대구가 치킨이 유명하다고 해서 치맥을 즐기러 왔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다 한번 먹어보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볼 생각입니다. 치킨집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공연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큰 장점이고 좀 젊은 열기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참여하는데 오자마자 너무 신나고 맛있는 것도 많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느라 많이 지쳤었는데 그 한을 한번 풀러나왔습니다. 피곤한 일상은 접어두고 에브리바디 후첩 활성! 레플리카의 더위가 한풀 꺾여진 덕분에 현장은 그야말로 치맥을 즐기기 딱 좋은 날씨! 시원해진 날씨만큼 시원하게 쉐피 쉐피! 11살이 된 치맥 페스티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해졌다.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두류 야구장이 시민광장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쾌적해져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시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 작업이라든지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등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스스로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게 재활용품 수거함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 완료. 수많은 인파 속 원만한 진행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서포터즈, 치맥 리더스와 치맥 프렌즈 되시겠다. 치맥 프렌즈는 치맥 리더스를 도와서 이제 축제장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여러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한번 봉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 필요한 만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증샷 마-
집은 여기요. 국내 최정상급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이플로우의 아트월. 그리고 마스코트 치킨과 함께라면 인생샷, 걱정 없죠. 그중 어때요? 볼거리, 즐길거리 다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그죠? 이 밤의 주인공은 역시 치킨. 양념과 프라이드, 치킨의 근본에 치킨 로봇의 퍼포먼스까지 더해주니 이야, 치킨이 어째서 맛있는 것 같다. 느슨해진 치맥신에 긴장감을 줄 매콤 달콤 닭강정과 감자 튀김. 그리고 추억의 콜팝도 있다고. 단짝 매력으로 맥주를 부르는 다양한 메뉴들이 길가를 점령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곳이 참새 방앗간. 치킨 박스로 나가는 메뉴가 저희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활기차게 많이 맛있는 치킨을 팔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라거와 에일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차세대 위원회, 여성위원회, 글로벌 위원회에서 각각 준비를 해서 진행한 부스입니다. 나중에 어린이 도끼, 저희들 베트남 애들 엄청이 이게 수술해주거든요. 거기에 약간 도움을 줄까도 싶고요. 어느덧 해가지고 열기를 더해가는 분위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시그니처 클리닝 타임. 신나는 춤과 음악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청소 시간. 후끈 달아오른 메인 스테이지를 한 발짝 벗어나면 펼쳐지는 사뭇 다른 무드의 공간들. 포장마차 감성 물씬 느껴지는 8090 감성 포착. 그리고 별빛으로 수놓아진 치맥 정원까지. 밤을 빛내는 조명 아래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이 시간, 이게 바로 힐링이죠. 가족들이랑 아빠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역시 치킨도 맛있고 분위기도 즐거워가지고 좋아요. 엄청 다 같이 좀 얘기하다가 갈 거예요. 여기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운치 있고 조용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불빛도 되게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나와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부여잡는 맛있는 냄새. 강렬한 식탐이 후각을 자극하는 박수 불구이. 여기는 젊은 사람보다는 7080에 맞게 아버지 어머니들. 저희 일단은 닭 다리살인데 매콤이랑 간장 반반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사이드로는 목살이 제일 많이 나가요. 닭 목살 특수 부위고요. 그 옆에서 지글지글 볶아지는 매운 닭발까지. 게다가 시원한 생맥주 한 잔까지 곁들여 주시니. 어머나, 이곳이 지상낙원.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일하는 게 더 재밌어요. 따끈따끈하게 좋습니다. 더워도 축제가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이들과 함께한 장장 5일간의 축제. 치맥 페스티벌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에서 여름의 끝자락을 유감없이 불태운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 치킨과 맥주의 황금빛 유혹,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우리들의 추억. 올해도 잘 놀다 갑니다.